원래 이렇게 늦게 일어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양파까지 가가지고 네? 그리고 밤에 약 먹는 거 있어? 네 수면제 먹어요? 아니요 뭔 약을 먹는 거야? 저 다리 다쳐가지고요 응? 저 다리 다쳐가지고요 그리고 본인 머리 아플 때 없어요 이렇게? 있어요 응? 그렇게 환청청 귀에 멍멍할 때 없어? 가끔 있어요 응? 가끔 있어요 응? 원래 본인도 원래 무당사주야 응? 신이 머리 위에 앉아있잖아 응? 그러니까 몸을 자꾸 치지 응? 편하게 앉으셔 원래 엄마 쪽에 원래 무당사주야. 아, 그래요? 응. 그리고 본인도 다혈질이란 말이야. 네. 감정 기복이 무지 많이 심하단 말이야. 네. 응? 네. 그걸 자꾸 애들한테 푼다고 생각 안 해? 애들이요? 응, 식구들한테. 조금요? 응? 조금요. 저 술 안 마시는데요? 응. 먹으면 안 된다고. 간이 원래 본인의 집안 간은 안 좋아. 아, 네. 해독력이 없어. 네. 그래서 술 먹으면 자꾸 몸으로 치니까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그 원래 신이 이렇게 자꾸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본인한테. 네. 응? 근데 이거를 잘 어디 가서 테스트를 잘 받아봐야 돼. 아. 안 그러면 자꾸 몸으로 쳐, 이제 본인은. 응?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 본인네. 네. 그래야지 본인이, 응, 인간을, 자꾸 인간을 살끼면 자꾸 인간하고 자꾸 부딪히고, 치어대고, 밀어낸단 말이야, 자꾸. 응? 그리고 원래 본인 같은 경우는 재주를 많이 배웠어야지. 기술을 배우고. 응? 손끝은 야무진데, 본인이 이걸 잘, 활용을 잘해야 된단 말이야. 네. 응? 그 자꾸 눈에 자꾸 이렇게 원래 이렇게 젊은 여자분하고 돌아가셨단 말 못 들었어요? 응? 젊은 여자가 돌아가셨다고요? 엄마 쪽이랬든지 눈앞에 자꾸 아련거려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조상을 잘 모르죠? 네 응? 여기 집에서 누구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여기 본가고요 응. 원래 여긴 본인 집 아니잖아 이게 네 저는 예비 신랑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원래 자식 하나 지운 거 없어? 있어요 응? 삼신애기가 지금 본인 울음 밑에 앉아 있어요 네 응? 결혼할 거예요? 그분하고? 네. 응? 네 올해는 안 돼? 저 10월달에 하는데요 응? 본인은 올해 결혼하면 자꾸 이별살 들어 아 그래요? 응? 원래 시집 늦게 가야 되는 건 알지? 전 본 적 없어? 그건 잘 모르는데 전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그럼 시집 늦게 가란 말 안 해? 네 안 들어봤어? 네 응? 본인은 원래 일부종사 못하는 사주야 아 그래요? 처음 들었는데 응? 처음 들었어요 이별살이 있단 말이야 본인 사주에는 응. 그래서 이걸 잘 채우고 시집을 가든지 응? 남편분은 착해요 내 사람 네 응? 내 속은 좁아 아 네 응? 그러니까 자꾸 말다툼, 시비다툼 많이 들 수는 있어, 둘이서. 아, 네. 응?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만 조심하면서 살면은 되는데 본인이 자꾸 마음을 못 잡을 수 있는 게 더 많아. 아. 응? 그 마음을 잘 가라앉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음력 6월 달에는 조금 또 조심해. 거리에 또 본인 지금 응? 접질이라든지 또 있어, 한 번 더.
그게 음력 6월이면 8월 달이야. 8월달이요? 양력 따지면 8월 달. 그땐 조심하고. 그리고 음력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는 삼신도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또 잘못하면 요거 아기가 먼저 들어오면 안 돼. 애기요? 자꾸 복중에 아기가 자꾸 들어온단 말이야, 저렇게. 그럼 또 밀어내, 잘못하면 그 애기가. 그리고 삼신살은 잘 풀고 시집가요. 삼신살이 뭔데요? 본인이 애기 지운 거. 지금 이 사람 애기는 안 했잖아. 그래서 그 애기는 잘 보내주고 가야지. 나중에 내 애기 낳았을 때 피해를 안 줘. 그리고 절대 결혼하기 전에 애 먼저 들었으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날 봤어? 날도 안본것 같아. 봤는데요. 어디서 봤어, 이거를? 본인 생일이 몇월 달이야? 1월 3일이요. 양력이야, 음력이야? 양력이죠. 음력 따지면. 음력 생일이요? 음력 생일은 모르는데. 남자는 2월 8일이요. 양가를 다 보고 가는 거야? 네. 원래는 본인 몇 살이야 지금? 저 27살이요. 남자는 30살이요. 이제 30살이야? 네. 남자는 양띠, 본인은 개띠? 네, 저는 94년생이고, 이제 신랑은 음력으로 봐야지, 음력으로. 그렇게 따지면 31하고 28인데. 그러니까 본인이가 무슨 띠야? 닭 띠잖아. 음력으로 따지면 그치? 박띠요. 오래 눕는 삼재잖아, 그쵸? 그래서 원래 이런 걸잘 봐야 되는 거. 본인 28이란 말이야, 올해. 그래서 그런 날짜를 잘 보고 혼인 대기를 잘 봐야지. 날짜 다 괜찮다고 하시던데. 모르겠어요. 나는 본인 사주를 보고 난 푸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따지면 본인 31살 넘어서 시집 가야 되는 거예요. 조심조심하고 꼭 어디 가서 여탕구순하고 잘 그러고 시집 가요.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서 신은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신살이 있어서 본인 아까 초장에 뭐라고 그랬어? 신이 있다고 자꾸 그 애기가 본인 발을 자꾸 탁탁 거는 거란 말이야. 그게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야. 다 사고 날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쨌든 날 잡아놓고 지금 봐봐. 다리도 다쳤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뭔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알았죠? 열심히 살아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